호텔 아침입니다. 근데 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노잼 낮의 계획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올바라나시 포스트오피스 앞입니다. 여기 개 두 마리가 있는데요. 둘 다 암놈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대부분 길가에서 사는 개들은 새끼를 낳지 않고 키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얘네들도 지금 새끼가 없어요. 번식률이 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길가에 있는 애들은 길 쪽에다가는 새끼를 안 낳습니다. 숨겨가지고 길 안쪽에 뭐 사람들이 잘 눈에 안 띄는데 그런 데다가 낳는다든지 하는데 대부분 또 안 낳고 낳더라도 실패 확률이 높고 그래서 그런지 예, 브리딩을 안 하네요. 재밌는 현상입니다. 우체통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예, 또 우유 사고로 가고 있습니다. 아침 일갑니다. 그냥 그 똑같은 매일 똑같은 패턴에 여기서도 양평처럼 루틴한 아니함의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사료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녀석이 여기 집에서 키우는 것 같아요. 옷도 입고. 한몽이 어저께 소한테 비스킷 뺏긴 녀석들. 어저께 비스킷 뺏겼지 니들. 소한테 비켜. 푸구한테 다친다. 비켜. 제가 우유 사는 젊은 친구들한테입니다. 걔들도 좋아하고 이 친구들 우유도 양심껏 팔아요. 그래서 내가 쿠키를 또 선물해 줍니다. Say hello. Hi. Have a good day. Bye bye. See you tomorrow. Hello, doggy. Pardon? John. Call me John. Nice name. Thank you. 이 녀석이 개밥을 물고리고 늙은 지네요. 나 털도 다 빠지고 오래 사셨네. 가려고 도망가려고. 아이고. 힘내세요, 주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아이고, 아이고, 몸도 불편하신 주님이 들어가세요, 그쪽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셨습니다. 멍멍이들, 오늘은 어떨지. 세 마리 남았네요. 또 한 마리 죽었습니다. 죽은 것 같아요. 이놈은 좀 활발해요. 이놈만 살아날 것 같은 느낌. 잠깐만 밥 줄게. 그렇지. 헤쳤습니다. 눈 부분이 완전히 싸우다 그랬는지. 눈이 왜 그래? 눈이 완전히 싸우나. 한쪽 눈이 완전히 상처하고 뇌만 지금 젖을 빠네요. 얘들아 나와봐. 먹자.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꺼내가지고 우유 앞에다 둬도 안 먹어요. 이 녀석만, 저 녀석만 지금 이 한 마리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느낌상 열심히 지금 젖바르는 이 녀석.
너라도 살아남아라. 한 놈이라도. 갑자기 났습니다. 몸 부분에 상처가 너무 깊어요. 왼쪽 눈이 완전히 지금 문제가 큽니다. 그래, 한 마리 더 살리면 잘한 거야. 누가 이렇게 우유를 여기다 많이 갖다 줬어? 응? 너 너무 많이 먹고 배탈 난다. 오줌 싼다 자다가. 아이고, 우리 윗집 아주머니 나오셨어요. 아지집 아주머니도 나오셨고요. 아랫집 아주머니 나오셨고요. 아이고, 우리 멍멍이 꼬마 멍멍이도 나오셨어요. 저기다 사료를 던져줬더니 열심히 처묵처묵 하고 있어요. 어미 너는 좀 먹지 마라. 애들에게 양보해라. 간만에 날씨가 화창합니다. 예. 근데 윗집 아이들은 아주 건강합니다. 네, 잘 크고 있어요. 여섯 마리가. 누가 이렇게 아이들 먹으라고 다 갖다 줬네. 테이블 스크랩을. 안녕. 약골팩. 이 약골팩들. 응? 잘 지냈어, 약골팩? 응? 지냈어? 아들 해수리가 어제보다 더 많이 신척된 것 같죠? 매일 똑같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바뀌는 거, 그런 거죠 뭐, 삶이라는 게. 근데 사람들은 늘 큰 변화, 자극적인 것만 찾죠. 삶 속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발음이 있는데 오늘은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강아지 중 한 마리를 저쪽에다 한번 갖다 놓고 저쪽 어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저쪽에다 한번 갖다 놓을게요. 저쪽 우리에다가. 땀씨 엄마 일어났어요? 네? 오늘 일어났어요? 땀씨 엄마.
까만 개가 서열이 높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서열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저 회피 행동 보세요. 깜씨가 정면으로 다가오면 피해지는. 보셨어요 행동? 노란 개의 행동? 이게 서열입니다. 놈이 지금 저쪽 팩에서 내가 데리고 온 강아지입니다. 아, 냄새 맡죠 어미가. 어이 냄새가 다른데 하면서 그렇지만 대척은 안 합니다. 이 놈은 열심히 또 먹고요. 다만 녀석은. 역시 뭐 네 개니 네 개니 안 딸리는 겁니다. 어미 입장에서는 공동 육아를 하니까. 삼촌 뭐 여기 와가지고 네 새끼 데려왔다 여기 와 따라온 거야? 응? 이 녀석이 지금 깜씨 개입니다. 이 녀석 가만히 다리가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놓을게요. 어미 있는 책에다가 먹다가 치어쳐 나왔어요. 이 깜씨 새끼입니다. 비만인 아이들은 여기서 거의 못 봤습니다. 아주 부유해 보이는 집 자제분들 빼고는. 버거킹도 배달됩니다. 여기 바라나시에서는. 와하하. 윗집 아줌마, 대장, 할아버지. 주변에 모여 앉아가지고 옹기종기 우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개들 세 개에도 사람보다 더 잘 지켜야 되는 규칙을. 네, 저기 또 밥 주시는 분이 와가지고 애들 밥을 주고 있으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요.